필리핀 망고장학위원회 망고장학금 전달식이 김해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2년째를 이어온 필리핀 망고장학회는 전국체전 기간 동안 경상남도 김해 지역 필리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총 4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용기 잃지 말고 훌륭한 분이 되시고 엄마, 아빠 손잡고 같이 오세요. 또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귀한 장학금을 또 주시고 계신다니까 저희들이 많이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필리핀 망고장학위원회는 대한민국과 필리핀에 거주하는 코피노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섬김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CTS 조이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